안녕하십니까. 신문팀장 박경환입니다. 지금부터 유유철도부지 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그래서 모든 역이 복합되고 개발될 필요는 없지만 도시 내에서 이 기능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지는 한 19개가 된다. 첫 번째가 19개 중에도 성숙된 상태에서 저희와 아주 협의를 해 나갈 수 있겠다는 부지가 한 9개. 그리고 뭐 특정한 여건들이 전제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면은 가능하겠다는 부지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